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서킷 파이썬을 이용해 BLE, 이제 노르딕 UART 서비스를 동작시키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BLE 노르딕 UART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이제 기기랑 통신할 수 있도록 아다프루트 쪽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블루프루트 프로토콜이란 게 있어요. 이 블루프루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오픽셀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루프루트를 통해서 BLE로 결국엔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여기 NRF 52840 해서 01 스튜디오 확장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네오픽셀을 제어하는 것을 할 건데, 예전에 우리 네오픽셀 했던 것처럼 연결하시면 돼요. 먼저 모듈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댑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 어댑터 케이블이랑 여기 네오픽셀 수컷 쪽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3핀 나오는 거를 여기 Y11번 쪽에다가 끼워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번 시간 블루프루트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이 서킷 파이썬 쪽 보드에다가 블루프루트 커넥트 관련된 라이브러리 이 파일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 링크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코드 다운로드 zip을 클릭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다운로드 했고, 얘를 압축을 풀고 풀면 지금 아다프루트 언더바 블루프루트 언더바 커넥트가 있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폴더째로 라이브러리 폴더, 서킷 파이썬 보드 드라이브 안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다음으로 지난 시간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지우고 import 보드 그다음에 from 네오픽셀 import 네오픽셀 그다음에 from BLE import BLE radio 그다음에 from import BLE 하고 Advertising Standard Import 다음에 Provide Service Advertisement from Adafruit BLE Services Nordic Import UART Service from Adafruit Bluefruit Connect Packet import packet 그다음에 from Adafruit blue to connect color packet import color packet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BLE는 BLE radio 그다음에 BLE.name device smart 다음에 요 UART service Reward service 하고 advertisement 하고 그래서 여기 UART 서비스 인스턴스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픽셀스 우리 예전에 네오픽셀 하셨던 것처럼 네오픽셀 인스턴스 생성해 주시는데 Y11이 보드 A2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A2 해주시고 픽셀 30개 브라이트니스는 일단 0.1 그다음에 while true 그다음에 BLE start advertising 해서 advertise 동작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while not BLE connected 그러면은 연결 안돼 있으면 그냥 패스 해가지고 그냥 무한로프 빙빙 돌도록 하고 만약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블럭 안에서 무한로프 돌게 하는데 대신 패킷 해가지고 패킷 from stream UART service 해서 UART service에서 데이터 받아서 패킷으로 변환하고 여기서 패킷이랑 컬러 패킷 컬러 패킷 형태로 온게 맞는지 확인하고 프린트 패킷 컬러
다음에 픽셀 4, 필, 패킷, 컬러.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UART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에 이제 블루프루트 커넥트 그 프로토콜 기준으로 해서 패킷으로 만들어서 그 패킷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색깔 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 색깔 값을 네오픽셀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앱을 또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다프루트에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앱을 제공해 주는데 블루프루트 커넥트라는 앱이 있어요. 얘를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 저쪽 앱스토어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나오고 여기서 설치 눌러주시고 열기 지금 권한 필요하다는데 예, 이거 허용해 주시고 지금 디바이스마트 검색되죠? 기기 쪽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디바이스마트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컬러 피커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색이 이제 네오픽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초록색을 해볼게요. 하고 셀렉트. 지금 선택한 색처럼 거의 동일하게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 주황색 셀렉트. 다음에 빨간색 셀렉트. 그다음에 보라색 셀렉트. 파란색 아쿠아블루 셀렉트. 이런 식으로 그 노르딕 유아트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블루프루트 커넥트는 일종의 그냥 그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프루트 커넥트 기반으로 데이터를 파싱해서 이제 색깔 점검을 받아서 한다거나 지금 이제 좀 깊숙하게 나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센서 같은 거를 이 프로토콜대로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제어 명령 같은 거를 이 프로토콜대로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서킷 파이썬을 이용해서 블루프루트 커넥트 프로토콜을 동작시키면서 이제 네오픽셀을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